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암기하는 학습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A 레벨에서는 단어 제시해놓고 셔플 학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발음 저기요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발음 자동 제시는 반드시 꺼져 있어야 돼. 이 상태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실제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를 보고 배웠던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떤 소리가 날지 성모가 먼저 말하는 학생이 먼저 말하는 거야. 얘가 뭘까? 애플일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를 클릭해서 내가 낸 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퍼 볼펜 있어요? 아퍼 됐습니까? 아, 볼펜 선생님 지금 안내 동영상 좀 찍고 이게 뭐야 있으니까. 볼펜이라고 이게? 나 볼펜 달라 그랬는데? 볼펜은 뭐 하게? 볼펜으로 쓸 거래요. 선생님은 오케이. 애플이 맞는지, 그 다음에 한글로 애플이 맞는지. 자, 이게 지금 이제 한글 같기도 하고 영어 뭐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선생님 수업하면서 왜 이렇게 쓰는지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가 날것 같냐? Alligator. Alligator. 맞는지 확인하고, Alligator. 자, 여기에 나중에 수업하면 설명할게 이건. Alligator. 얘는 뭐가 될것 같아요? Bear. Bear. 그러면 EA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가 보면 이렇게 EA가 있는데 EA가 무슨 소리인 것 같아? 그렇지. EA가 A가 되는 것 같아. B는 무슨 소리 되는 것 같아? B. R은 R은 R야, R. 알겠습니까? R은 소리는 R 소리를 나는데, 이 어는 다른 소리를 만나면 힘이 없는 소리. 자, 어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라서 다른 소리 만나면 없어져 버려요. R은 R 소리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ear가 된 거예요. Bear. 그러니까 네, 초업이기 때문에 EA가 무슨 소리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것 같아요? Bird. Bird.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I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야. 몇 시에 끝나요? I가 내는 소리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몇번 얘기할 거냐 똑같은 얘기를 5번 해줘. 알겠습니까? 5번 해주는데 6번째부터 모르면 그때부터 딱밤이야. 농담이고요. 자,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냐?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 힘 빠졌어? 그래서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그렇지, I, E, O. 그러면 얘가 왜 bird가 되는지 우리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B는 무슨 소리? B. 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B를. 근데 이것도 B고, 이것도 B야.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는 이 소리를 없다고 생각해. 이게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V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I가 가진 소리 원래 뭔데? I, E, O인데 얘가 bird 되려면 여기서 무슨 소리 된 거지? K, O가 된 거지. I가 뭐 중에서? I, E, O 중에서 뭐가 됐다?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뭔 거야?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자 진유야, 너 보고 뭐 오늘도 다 못할 것 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뭘너 보고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요? 이세명 모여 있으면 무슨 뭐 도떼기 시장 온것 같아. 아니 선생님이 얘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이 만나서 반가우면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자, 제 친구 박근혁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냥 들어봐. 자, 그 다음에 R은 무슨 소리 낸다 했지? 미니 너 나? 또 까먹었지 그새. R은 뭐가 된다? R. 그 다음에 D는 무슨 소리 내줘 착하게도. 네, 합쳐서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Bird. 미니야. 됐습니까? 내가 미니야. 왜? 저기요.
다섯 번째 할까요? 아니, 절대 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캡이야, 캡. 들어볼까요? 캡. 자, 아까 전에는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있었어. 아이는 뭐였더라? 아이가? 오, 그렇지. 아이는 뭐? I, E, 어. 이번에는 A 할 차례네. 자, A가 내는 소리도 그렇죠. 방법은 똑같아. 내 이름을 불러줘. A, 에, 아, 어. A는 A, 에, 아, 어. 뭐라고요? A. 그렇죠. A는 A, 에, 아, 어야. 자, C는 C가 뭐 영어에서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단어 애들은 A, E, I, O, U가 대표적으로 많은 소리들을 갖고 있어. 얘들은 뭐 이런 얘기 어려워서 잘 아는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얘들은 모음이라서 소리가 많은 거야. 됐습니까? 근데 나머지 얘들을 A, I, O, U 빼고 나머지 애들은 자음인데 사실 자음 글자들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많은 애들은 잘 없어. 근데 C는 좀 짜증나. C는 무슨 소리 내냐? C는 C니까 스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크가 됐고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B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P는 P. 그러니까 합쳐서 뭐가 된 거야? Cap. 됐습니까? 그리고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말은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게 있어. 예를 예로 들어서 얘기할게. 이걸 초성, 이걸 중성, 이걸 종성이라고 해서 얘를 한 번에 소리를 내, 한국 사람들. 이걸 가지고 그아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그냥 한 번에 소리를 내 뭐라고? 감. 근데 영어는 이렇게 소리를 합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크 애플을 빠르게 발음할 뿐이야. 크 애플. 이거를 뭐라고 소리 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캡 이라고 발음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크랑 에랑 프가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빠르게 소리 낸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얘를 어떻게 안 쓰고 이렇게 쓰지 않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오케이, 들어볼까? Cat. 오케이. 그래서 C는 크, A는 에, T가 트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Ca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자. 오케이, 선생님이 어떤 글자를 보여줄 거야. 그 녀석의 이름을 얘기하면 돼, 그냥. 그럼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알파벳을 이름이 뭔지 얘기해달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W, E, R, P, Q, A, C, S, T, F, G, H, J, I. 자, 이거는 다 소문자야. 소문자야. 대문자 치면 이거야. 그럼 이게 I고 이건 뭘까? 소문자니까. 얘는 I가 아니고 얘 대문자는 이렇게 생긴 애죠. 알았어요? L. 그다음에 N, S, P, Q, R, S, T, S, V. 오케이. 알파벳은
당연히 다 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암기 학습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콜 학습은 이게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이게 에은트야. 자, 여기에 이응을 안 써. 여기에 이응은 영어에 없어. 그래서 이것도 에고 이것도 에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응은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가 있고 니은이 있고 트가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된 거야 이거? And.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알겠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가 같아? 합치니까. 뭐야? 이거를 읽으면 뭐? 애플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애플 여기 있네. 리콜 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스펠 학습은 자 얘를 먼저 네가 소리를 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다? Ant. 그리고 성모 혹시 영어 타 영타 되나? 어 영어 타자 되나? 어. 우리 잘하진 않아요. 보고 해야 돼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펠은 말 그대로 스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칭. 레디. 오케이. 없네? Bird. Bag. 매칭이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클래식 게임은 좀 어려울 거고요. 클래식 게임은 이거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걸 하는 거예요. 테스트.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드렸어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해도 좋고, 그냥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